좌파들아 들리느냐?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함성 소리는 함성 10조! 아, 청와대에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되겠다, 이제 대통령직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, 이제 국회의원들아 너희가 한번 나를 어떻게 해보려 했더니 안 내려가면 안 내려간다고 지랄하고, 그만두겠다면 왜 그만두냐고 지랄하고, 이런 개떡 같은 나라에 저 국회의원들이 필요합니까? 필요 없습니까? 국회를 해산합니까? 해산해버릴까요? 진짜입니까? 혹시 국회를 해산하기 싫은 사람은 소리 질러보세요. 요 두 사람이야. 앞에 두 사람이 국회 해산을 반대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37,212분은 국회를 해산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이 37,000 우리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셔서 하야를 혹시라도 마음에 갖고 계신다면 그 전에 국회부터 해산하실 걸 촉구합니다.